네블라 역할을 맡은 배우 윤나무입니다. 후아 역할을 맡은 박란주입니다. 이야! 쇼맨의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모여 있습니다. 국립 전봉극장 내동내상 두 번째 이야기, 쇼맨의 상세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채널 고정.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포스터를 네. 내가 할게. 오늘 제목을 내가 먼저 이게 쓰고. 두꺼운 펜. 네. 아니 지금 야 지금 중요한 게 10초 아니야. 10초 갔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검정색이 아니었네? 아 남색이구나. 1분 40초라고요? 관람 포인트 박란주가 나와요. 아니 잠깐만. 이거 벌칙할 수밖에 없네요. 일부러 벌칙 시키려고 만든 내부자들. 잘했다 너. 그렇지. 네. 저희 작품을 보시면 그 바다라는 단어가 주는 되게 큰 의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포스터를 만든다면 아 이런 버전으로도 한번 만들면 우리 작품이랑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딱 그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최대한 옮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잘 그렸네. 시놉시스는 이게 원숭이인데요. 원숭이랑 원숭이를 카메라가 이렇게 찍었죠? 이게 바로 저희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너무 궁금한 모양 자체가 너무 궁금하게 그렸죠. 많이들 물음표가 해결이 되지. 공연 제목은 아실 것 같고 공연 기간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고요. 저희 관람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알짜배기만 써놨거든요. 네. 대본, 음악, 연기, 그러니까 배우들 모두 다 훌륭합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보통이 아닐 텐데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서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도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한번 뽑아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륨가스 마시고 넘버 한 소절 부르기. 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한바탕구. 난 배우요. 광대이니. 아, 정말 광대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캐릭터 소개는. 끝. 예! 네블라는 72세 노인이고요. 이름을 안 썼네 우리 아니야? 파라디수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원지에서 인형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아는 24세고요. 양심 없이 저희가 연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린 친구고 아 그리고 한국인 입양아예요. 정말 진격의 엉캐들이 있어요. 네 명의 대역 배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안창용 배우는 첫 번째 대역이에요. 간부인데 그냥 간부가 아니에요. 감성 간부. 근데 무대에서는 또 굉장히 이성으로만 서 있지만 네. 사실은 감성적인 간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역 이현진 배우. 점장과 모니카 역할을 하면서 그 밖에도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역 배우 김대웅 배우인데 키가 아주 커요. 손도 크고. 네. 로버트와 미토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이다정 배우, 베리타스와 제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 너무 선남선녀예요. 많이들 보러 오세요. 할아버지. 무조건 테이프. 일단은 저 이거랑 이렇게 이,
아, 대웅이도 가운데. 가운데 두 장. 대웅이 되게 주인공이잖아. 왕이잖아, 왕. 이복자매랑 왜 이었어? 이건 아니지. 아니야, 이거를 뭐 지우자. 이거 지우고. 아! 실패! 뭐 실패를 했지만 저희가 김대웅 배우가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미토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놨어요. 예. 대웅 배우는 로버트 역할로 해서 수아랑 직장 동료 사이고요. 직장 동료로서 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현진 배우. 저희 두 번째 대역 배우 역할로 하시는 분 있고 수아와 제인 다섯 번째 대역 배우인 이다정 배우가 자매, 되어 있죠. 네, 자매 사이예요. 아, 그러면서도 이현진 배우는 모니카라고 해서 수아의 친구 역할. 수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네블라하고 또 이 다섯 번째 대역 배우인 이다정 배우는 극단 동기. 네, 극단 동기. 같이 극단 생활하고 있는 동기로 나오고 첫 번째 대역 배우인 안창룡 배우와 네블라는 간부와 교육생 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저희는. 네, 근데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이 네 분이 수행을 하시고 저희도 드라마 상황에 맞게 그분들을 다 한 명씩 만나거든요. 네, 그런 정말 다양한 변화를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걸 5분 안에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박난주 배우가 한번 벌칙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런 건 다 기운이거든요. 좋은 벌칙이 될지 한번 이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개미로 릴스 찍기. 릴스? 릴스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72세를 연기하고 있어요. 릴스 저도 처음 찍어봐요. 네. 태어나서. 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언제 저희의 케미로. 저희가 찍은 릴스 내일 확인하세요.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작품에 대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뮤지컬 쇼맨 5월 15일까지 정동극장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들 정동길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네, 네. 산책 나오시면서 네. 저희 작품도 한번 보러 와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국립 정동극장 내동내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쇼맨이었습니다.